안녕하세요, 김원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8, 9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코미디언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슬랩스틱 코미디언인 심형래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하십니다.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무척 서늘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소매 차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가을을 실감나게 하는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강원도 정선 등 일부 산간 지역은 10도 안팎으로 내려가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내음이 물씬 나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금세 오릅니다. 서울 28도, 광주 29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과 청주, 대전 28도, 안동과 대구 26도, 광주, 전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강릉 23도, 부산 24도로 서쪽에 비해 낮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로 마음 놓고 나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높겠습니다. 차단에 적극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와 영남 해안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 영동과 영남 내륙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외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평균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엔 충청 이남, 토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해가 지고 나면 부쩍 서늘해지죠.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입고 벗기 쉬운 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핫한 연예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먼저 시작합니다. 네, 심형래 씨 모시기 전에 네. 핫한 연예계 소식부터 전해드릴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원더걸스 출신의 예은 씨 소식입니다. 어제 계속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는데요. 예은 씨의 아버지인 박모 목사가 지난 3일에 서울수사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박모 목사 아버지뿐 아니라 딸인 예은 씨까지도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예은 씨는 어쩌다가 함께 피소가 된 건가요? 고소를 한 교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박모 목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면서 교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았고 그것을 빼돌렸는데 여기에 동시에 예은 씨 역시 박모 목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하면서 적극 가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은 지난해 네. 처음 알려진 거죠? 네, 처음에는 네. 그냥 이렇게 알려졌어요. 지난해 2월에 서울 강남의 한 목사가 신도 150명을 속여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78차례에 걸쳐서 한 200억 원을 빼돌렸다. 액수가 커요. 네,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기서 충격적이었던 게 알고 보니 원더걸스 예은의 아버지였다. 이게 알려지면서 정말 대중의 큰 충격을 받았는데 조금 아까 이제 김효성 기자가 사업 설명에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또 예은 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아버지랑 이혼한 12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해서 같이 살지 않는 아버지였거든요. 네, 네. 근데 카페에 야 작곡가 좀 소개시켜 줘 해서 나갔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곧 카페에 있던 분이 좀 고소를 했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경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한꺼번에 투자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378차례 걸쳐져 굉장히 많은 회사에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모을 수가 있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선뜻. 그렇죠. 일단 네.
어떻게 속였냐 하면요. 모두 그러니까 10년짜리 연금을 들면 가입을 하면 매월 이자도 주고 나중에는 투자금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겠다라고 속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종교적인 어떤 폐쇄성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는 부분이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목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에게 헌금을 한 것뿐이다라면서 사기 당한 것을 거부한다라는 건데요. 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은퇴한 고령자들이에요. 네. 또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신고를 하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라고 교육을 했고 투자 금액은 헌금이다라는 식으로 회유를 해서 네. 더더욱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신도들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된 건가요? 16명 정도의 신도가 아 맞다 우리 사기 당했다 정신을 차리셨군요. 네, 진술을 한 거예요. 이 증언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라는 거는 고소한 사람들 네, 그 네. 피해만 이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요분들 거 16명 거만 해보니까 네. 이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9차례에 걸쳐서 19억 5천만 원의 그 이제 말하자면 돈을 빼돌렸던 그런 것이 이제 증언이 확보가 됐고요. 네. 근데 이게 더욱 비난을 받는 게 신앙심을 그렇죠. 이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식을 투자한다. 그래서 200원짜리 사도 2,000원 된다.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 내가 이 엔터테인먼트 이제 사업에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거다 네.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언급하니까 신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저희 김현독의 굿모닝에서 네. 이 박 목사의 음성,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번 네. 함께 보시죠. 200원에 산 주식이 적어도 2,000원의 가치는 된다. 더도 된다. 생각으로라도 하시면 여러분 아마 시간이랑 정말 잘했다는 생각. 네, 단순 설교 영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업 설명회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여기서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언변이 좋아가지고요. 아무도 거기에 의의를 갈 수가 없고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취급받고. 예, 근데 대체 그 어마어마한 네. 금액을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이게요. 사실 목사가 종교단체의 어떤 네. 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렇죠. 분이 투자 금액을 모았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네. 그마저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네. 보니까요. 신도들로부터 받은 돈을 강남의 60평대 아파트 세 채를 구입하는 데 썼고 또 더 나아가서 외제차 석 대를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호화생활 하는데 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게다가 신도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대학 교수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 한 18명 정도를 네. 중간 간부로 임명을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에게는 또 외제차를 뭐 선물한다든지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기 행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에 핵심인 거죠. 지금 김 기자께서 사기 행각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 계획사기 아니에요? 거의 뭐 계획 네. 적이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징역 6년을 네 선고 받아서 지금 복역 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좀 피해자 분들이 조금 더 본인을 네, 어떤 금전 부분을 구제받고 싶다 보니까 이 딸 예은 씨한테 추가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인 네. 거를 말씀드리고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이 예은 씨 아버지가 혼자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어떤 사기단을 꾸린 게 아니냐라는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2008년에 서울 강남구에 교회를 세웠고 3년 뒤에 복음과 경제 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를 세웠는데 이게 투자 사기단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께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정황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욱 비난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유명인인 딸을 내세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같이 함께 살지도 않는 딸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한 피해자의 말을 빌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딸이 원더걸스 선예고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죄송합니다. 예은이고 이제 그 예, 투자를 하면 예.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거의 거물급 아이들이 막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현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피해자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또? 엔터테인먼트
콘트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네가 운영하겠다고 쌀 그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거대한 아이돌들이 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신도 입장에서는 그럴듯해요. 네. 그렇죠? 예, 유명 연예인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영입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하겠다. 네. 네. 전혀 네. 의심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만해요.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네. 지금 사기장을 벌이게 되는 정황인데요. 네. 혐의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요. 2015년부터 네. 여성 신도를 불러내서 신체 접촉을 강요한 혐의가 아, 포착이 그래요?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2월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박모 네. 목사가요. 네. 그래서 징역 6년이 선고되면서 네. 지난해 4월부터 지금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피소를 당한 예은 씨인데 네. 예은 씨가 입장을 밝힌 네. 게 있나요?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네. 굉장히 힘겹게 인터뷰를 한 것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네. 보면 저는 사기에 조금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겪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에 가담할 이유가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그런 짓을 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부분이었던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는 참석한 적이 없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아버지가 작곡가를 소개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손님 3명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엔 그 모임은 사업 설명회가 아니었고 만약 사기와 관련된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와도 연을 끊었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보다 지금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피해자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아까 홍 기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은 씨가 12살 때 부모가 예.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15살, 3년 뒤에 그 이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예은 씨가 성공하고 나서 가족을 통해서 이 가족은 네. 엄마와 언니입니다. 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다가도 아, 너무 대화도 안 통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인연을 끊고 네. 이런 식의 게 반복이 됐는데 이 박 목사는 그렇게 이혼 뒤에도 비도덕적 행각을 이어갔고 예. 근데 지금 예은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절대 아버지 용서할 수 없고 가슴 아프지만 나는 무관하고 떳떳한 만큼 잘 버티는 마음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약속을 했다 그래요. 더 이상 뭐 만나고 싶다 이런 연락이 와도 우리 절대 만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 진실은 뭐 밝혀지겠죠. 네. 예, 그때까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계속 어제도 예고해 드렸고 오늘도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980년대, 90년대 정말 그 코미디계의 엄청난 그 전설적인 자리를 네. 매김하면서 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부다라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을 얻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코미디언이면서도 SF 영화 감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하고 네. 계신 분인데요. 이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연극홀릭에 빠졌었죠. 저도 많이 따라했었습니다. 네. 연극, 네. 이런 거 많이 네.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요. 자, 아무튼 예. 연구 없다라는 그런 유행어까지 만들어내신 심영래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네. 박승대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는 네. 두 분 다 친한 분이라 네, 이렇게 조명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만나면 없는 게 참 어색하네요. 오히려 어색할 수 있겠네요. 네. 항상 친하지 않은 연예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두 분은 좀 어두운 데서 봬야.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예. 그냥 뭐 바쁘게 지냈죠. 네, 네, 요즘에. 네. 네. 요즘에 이제 제가 땡파라고 말한 거. 네. 그거 이제 추석 때 하는데. 네, 네. 그거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지난 주인가요? 네. 뭐 관련된 분이 한번 잠깐 또 나오셔가지고 예예 예, 박미 씨 예, 예, 소개해드렸고 근데 박승대 씨는 심영래 씨하고는 어떤 관계시죠? 일단은 뭐 같은 직종이긴 한데 아 예. 근데 저는 그 심영래 씨가 형네 예. 형이 제 은인이죠. 은인이에요? 아 네 85년도에 19살에 그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예.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예.
무시하고 천대하고 네. 학대하고 핍박하고 뭘 또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럴 때 학대하고 핍박하고 막 이럴 때 유일하게 아니 무슨 예수세요? 네, 네. 근데 저를 유일하게 도와주시고 아... 밥을 챙겨주시고 아이고... 개그를 챙겨주시고 아... 웃음을 챙겨주시고 네. 또 사람 되게 챙겨주시고 아주 간직의 시간인 네. 것 같아요. 네. 아주 정말 저 텔레비에 나오고 막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TV를 안 나오는데 네, 맞아요. 야 성대 한번 나가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형님이면 그러니까 제가 두 분 다 이제 K본부의 손후배 그렇죠. 사이시고 네. 그때 챙겨주셨다는 거죠. 네. 사실 이 박승대 아. 집안이 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네. 갑자기 종포까지 일산의 제일 큰 종합병원 할아버지가 아. 창립할 때부터 거기서 아주 권위 있는 환자로 아, 계세요. 당뇨 환자로. 당뇨 환자로. 환자로. 네, 그리고 이제 삼촌은 또 법조계에 계시고 아. 피고로다가 재판 네. 받았니 지금? 네. 그 심형래 형은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너무 기도마 듣지 마세요. 그 뭐 아니 그래도 어디... 아버지가 또 집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오죽하면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겠네. 네. 아버지는 참고적으로 두 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너무 두 분이 네. 아니 얼마나 친한지 가지고 예, 얼마나 친한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가만히 계시질 않네요, 진짜. 네. 그 아니, 본능적으로 개그. 제가 이제 처음 뵀는데 네. 요즘 네. 기자분들이 탤런트 네. 이상으로 이뻐요. 제가 네. 특히 우리 김여성 기자님 같은 경우도 참 보면서 네. 몇 번 느꼈어요. 예. 아, 내가 CF 하나 들어왔는데 이번에 모델 한번 해보려냐고. 네. 내가 농약 하나 들어왔거든 지금. 농약 뿌리는 눈치고에 마셔도 좋아. 네. 조만간 뭐 하시겠네. 처음 시작부터 CF 찍다가 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일단은 뭐 네. 심형래 씨 하면은 모르는 분이 없겠습니다만 네. 이분의 프로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네. 제가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심형래 씨는 독특하게도 1기, 2기 프로필을 좀 나눠야 돼요. 아, 1기는 코미디언 심형래, 네. 2기는 영화감독 심형래. 아, 물론 지금 새로운 인생 3기를 살고 계시지만 그 얘기는 또 잠시 뒤에 예. 본인이 전해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네. 저는 1기 코미디언 심형래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1982년 KBS 한국공사 개그 콘테스트 1회에서 놀랍게도 대상이 아니라 동상을 받으며 희극인의 첫 발을 내딛었고요. 왜 동상을 받았냐면 그때 네. 겨울이어가지고 몸에 동상이 있었고 대상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아유 그때. 정말 춥네요. 네.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 사람이에요. 조금 네. 읊어보겠습니다. 네. 유머 1번지, 영구야 영구야 뭐 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리고 빵 변방의 북소리 아~ 그리고 내일은 챔피언 권투도 네. 하죠. 벌레들이 앞차 파리가 됐었다가 동물의 네, 동물의 왕국에서 펭귄 아그 짧은 다리로 정말 또 전 국민에게 큰 웃음 줬었는데요. 네. 주로 보면 좀 모자라고 바보 연기 이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1등 지금도 저는 그 후속 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구야 영구야는 드라마 여로의 그 패러디 격인데 이 영구 캐릭터가 사실 여로를 잊게 했어요. 그냥 영구하면 심형래 이런 식으로 대명사가 됐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김인성 씨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영구 홀릭에 빠졌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고요. 예. 자 상도 뭐 비켜갈 수 없죠. 예. 1988년에 KBS 코미디 대상에서 대상 받았고 또 한 해 걸러서 2년 뒤에는 이 남자 연기상 수상했고요. 예. 또 약 약간의 1차 어떤 조금 이거 무슨 일? 1991년도에 SBS 개국하면서 당연히 너무 인기 있다 보니까 이적해요. 네. 근데 바로 1년 뒤에 다시 또 KBS로 돌아왔었죠. 네, 한번 가면 돌아오기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만큼 재능이 있죠. 예. 아 근데 이기는,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제가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심형래 씨는 어떠한 네. 존재였는지 이거 이게 기대된다. 그렇죠. 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꼭 자료를 준비해도 되는데 왜 이걸 자꾸 계속 읽으시는지 제가 시간이 남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읊도록 하겠습니다. 84년에 각설의 풍바타령으로 영화계에 데뷔를 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외계에서 온 우렘의 연작을 보여주시고 영구와 땡칠이 아. 정말 초통령으로 거듭납니다. 아. 그래서 이 영화계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요. 네. 그리고 93년에 영구 아트 무비를 설립하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한 특수 촬영 영화에 공을 들여서 네. 많은 영화들을 또 뽐내게 되는데 영구와 흡혈귀 드라큘라 그리고 영구와 공룡 쭈쭈
티라노의 발톱, 핑크빛 깡통 등을 촬영을 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고요. 특히 티라노의 발톱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공룡을 소재로 한 영화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99년에는 용가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2001년에는 2001 용가리, 용가리2, 2007년에는 디워를 선보이게 됩니다. 네. 디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디지털 특수효과 기술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99년에는 네.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면서 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대단하시죠? 대단해요. 아~ 785만 명이 네. 봤어요, 당시에. 맞아요. 네네. 예, 제작비도 대단. 그때 뭐 800억인가 뭐 얼마 들였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죠? 340억.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두 배로 뻥튀기를. 예, 뻥튀기. 네, 아마 800이 800만 관객. 아, 그것 아, 때문에 아, 그렇게 그래. 기억을 하시죠.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읊어드린 거에 뭐 추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 추가할 건 없고요. 네. 이제 네. 그건 이제 지나간 과거고, 네, 네. 이제 앞으로 할 거. 네. 앞으로 할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도 차근차근 저희가 네, 네. 얘기를 들어보라고. 우리 저 심영래 선배는 네. 항상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예. 정말이요.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일어나서 뭐 하세요, 4시에?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네. 연구해, 비디오를 보고 뭐 연구하되는 거 그런 걸 보고 같이 야. 사시나 봐요. 아니 옛날에 그 어렸을 때 19살 때 심형래 형이 다 도와줬어요. 집이 없고 그럴 때.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 뭐 박승대 씨는 이제 심형래 네. 씨의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서 오늘 뭐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지만 식구죠, 식구. 네. 그러니까 네. 나오셨으니까 네. 박승대 씨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예. 저는 얘기하지 개그맨입니다. 마세요. 네네. 안 좋은 일이 많아. 원고 없어요. 네,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야해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로에서 후배 개그맨들과 네. 공연을 네,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네네. 활발하게. 그리고 저분은 이상한 개그맨인데 그렇게 법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뭐만 하면 고소고발이 일어나가지고 네, 법 쪽에 네. 있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예. 자, 그 영구와 네. 땡치리가 네.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많이 기억에 남고 예. 저도 그 제목 자체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예. 저도 제 인생 최초로 극장에 예. 가서 본 영화예요. 그러나 예. 그리고 또 연구하면은 캐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겨울에 캐롤을 불렀는데 델리카 말까 델리카 말까 요요또 상쾌도 하다 그거를 요요 상쾌도 하다로 좀 부족하고요. 좀 직접 불러주세요. 살짝만 지금 시청자분들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저희도 옆에서 같이 하세요. 이게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게 약간 네. 눈을 꼬면서 해야 돼요. 아~ 시작하기 전에 언투 있는 따위로 설명을 하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그 상쾌도 아다 이게 포인트예요. 역시 이게 산타가 저 캐롤이요 좀 네. 약간 늙은 것 같아. 그때는 상당히 싱싱했는데 네. 세월이 지났는데. 네. 아 이거 영구 없다도 한번 원조로 영구 없다 같은 경우 네. 이제 하도 아버지가 영을 부르니까 네. 네. 도망은 가야 되고 네. 네가 이제 숨어가지고. 그냥 그 없다 그리고 딱히 숨는 거죠. 아, 예, 예. 아 근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 그게 옛날 여로라고 네. 장욱재 씨가 사실 네. 그 네. 연구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게 어느 날 없었어요. 아 드라마. 근데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캐릭터하고 진짜 네. 우리나라 좋은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코미디를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제가 다시 살리게 된 거죠. 그 연구 없다가 나갈 때요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냐면 초등학생 애들이 야 승대야 밥 먹으라 그러면 승대 없다고 다 숨어가지고 방송국으로 엄청나게 전화 오는 거예요. 그 프로 없애라고. 아~ 야 정말 그때 저는 19살이었는데 그때,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 1위였었어요. 그래. 방송 팀이. 그래갖고 아버지와 아들 할 때 송영길 씨가 저희 아버지고 이제 연구가 학교인데 네. 꼭 들어와서 인사하잖아요. 네. 똑똑똑. 그 보면서 누구세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아버님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는 제자리 있냐? 제자리 있더군요. 참 좋은 학교다. 이걸 했는데 전부 아이들이 그걸 따라해가지고 아버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 전부 중지하라고. 그게 왜 네. 나쁜가요? 인사 잘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사회적인 아이들이 분위기가. 그걸 따라서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럼 걔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면 걔 병원에 보내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걸 무슨 예. 그때 유행인데. 그리고 예. 그때 저는 생각하면 영구 가발이 네. 아직도 많이들 땜빵이 있는 거. 그게 왜냐면 이제 네. 영구가 사실 똑똑했는데 네.
술래잡기 하다가 장독에서 떨어져 갖고 그 충격 받은 거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진 그 설정이에요. 그게. 네. 예. 땡치리는 어떻게 지내나요? 네, 그분은 이미 사망하시고 이미 사망하시고 그 현충원 옆에 현충원 옆에 쫙 멀리 떨어져서 지금 그 동네에서 섭외한 개예요. 아~ 지나가는 개. 땡치가 참 이쁜 게 순수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변견이죠. 변견. 그쵸, 예. 그러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지금 뭐 외국 그 개들도 이쁜 거 많이 있지만 네. 저는 그 진짜 강아지. 걔 진짜 불쌍해요. 우리나라 순수한 예, 예. 그게 땡치리 네. 걔가 얼마나 불쌍하냐면 불쌍해. 녹화를 아침에 한 9시부터 밤 한 9시까지 하면요. 지쳐가지고 걔가. 아휴. 처음에는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있다가. 그 땡치리 캐릭터가 이거, 네. 이거거든요. 이거. 네. 이건데 이거 연기시키려니까 네.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조 감독이 땡치 끌고 동네 한 7바퀴 뛰는 거야. 아. 딱 앉혀놓으면 걔가. 아. 그때 찍는 거예요. 그런 게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래도 그럼요. 비하인드 불쌍하네요. 아니, 근데 박승도 씨는 그 뒷얘기를 어떻게 잘 하세요? 매니저 아, 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형네 형이. 야, 이거 의자가 돌아가니까 계속 이쪽으로. 저 다리가 그 형네 형이 그 뭐라 그럴까, 19살 때 제가 형네 형 밑에서 이런 거 막 적어주고 아. 또 정리하고. 아이들 탈 때. 예. 그리고 형이 그 사생활이 좀 안 좋으면 그 뒤에 정리하러 다니고. 그리고 밤에 그 나이트클럽 가서 일하시잖아요. 저러면 네. 웰컴 막 이렇게 네. 하고 그러면 웰컴 네. 그러면 그 사람 여자를 찍어요. 그럼, 그럼 쓸데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럼 가서 또 그거 정리해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정리맨이셨네. 정리맨. 아, 저도 옛날에 인기 좋을 때 여자 탤런트들 저하고 네. 같이 이게 스캔들 난 탤런트들 제가 많아요. 입 열면 많이 죽어요. 네. 내가 많이 봤어요.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 네. 전원주, 그런 분들하고 관계없다 이거지. 그런 분들하고 관계없고. 예,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뭐 스캔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또 엄청 많이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됐어요? 당시 수입이 이렇게 또 인기의 척도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제가 바빴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스케줄 잡으려면 한 6개월간이 밀려가지고 6개월 이후 거나 스케줄 잡을 정도로 바빴었는데 근데 간단하게 그때 안성기 형님이 네. 제일 많이 받을 때 그렇죠. 영화 한 편에 3천만 원 받을 때 제가 2억 받았습니다. 영화 땡치리. 그 제가 또 증인입니다. 몇 배를 받은 거예요? 한 7배 정도를. 그렇죠. 그때는 큰 돈이죠.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아무 지금 20억 가는 아파트가 네. 7,8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때 당시 나보러 사라고 그랬는데 안 샀거든. 예, 예. 야, 그러면은 영화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집을 두 채를 사셨나요? 에이. 아, 세 채 가까이 돼. 세 채. 아이고. 그러니까 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60억 정도. CF도 많이 찍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때 CF 제가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찍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돈 셀 틈이 없으셨네. 예. 심형 내용이 영구와 네. 땡치를 네, 찍을 때. 진짜 예, 많이 예. 먹었거든요. 그런 거 예, 찍고 보고 예. 나서. 네. 대단하게. 잘생겼잖아요. 라면 선전부터 아. 뭐. 예. 견장을 그러니까. 안 하시니까 모르겠네, 누군지. 멀미약은 내가 승대 데리고 갔었죠, 승대. 아. 예. 멀미약이 찾으시구나. 지금 방금 이렇게 딱 신발을 위로 김혜수 씨 나 손으로 잡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저 되게 많이 따라했었는데. 아니, 김혜수 씨가 지금 파트너였어요. 예, 맞아요. 예, 예. 아니, 아까 그 자막으로 나왔는데 1년에 한 100억 이상 정도를. 지금도 아니 저는 그때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5월 5일 날 예, 행사하는데 예, 예. 제가 그 20살 때 깜짝 놀란 게 그 예.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아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예. 옥상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10시. 브랜드를 여기서 다 그냥 예. 그리고 나서 경주로 헬기 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헬기 경주에서 헬기 타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헬기로 아~ 헬기로 그냥 당일날 헬기로 당일날 내 막 예. 치고 올라와야 되니까 아~ 가면 애들이 막 우와 하고 있는 거예요. 헬기에 내리려고 하면 그런 분이에요. 아니 이거 장학권에서 인기 얻은 한류 스타나 타는 네. 그런 헬기를 그러니 당시에 아니 근데 저도 또 네. 궁금한 게 이게 들어오면 좀 베풀어야 되거든요. 예. 후배들한테도 많이 쓰고 승대 씨께서 먼저 한번 그죠? 엄청나죠. 그때 당시에는 거의 그냥 돈 필요하면 저한테 왔어요. 그렇죠. 아. 예. 심형내용 그 지갑 있잖아요. 예. 보면 10만 원짜리가 한 20, 30개 들어있어요. 예. 그럼 두세 개 빼가도 몰라. 그러니까 형내용 지갑 야 녹화하니까 좀 지갑 좀 갖고 있어라 그러면 아. 그냥 살짝 한 두 개 빼가지고 그냥 너도 몰라요. 아. 그 정도로 사실 오늘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처음 알았는데 예.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연예인들이 다 버는 게 아니고 네. 형만 버는 사람만 버는 많이 사람만 벌고 네. 나머지 다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더라도 뭐 그렇고 또 진짜 급히 막 돈 필요한 그 후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눈 뜨고 못 보죠. 사실. 예. 형네 형이 인기 있을 때 혼자 가도 되는데 네. 항상 나는 끼어 팔기예요. 아.
승계는 꼭 가야 된다. 영구와 땡치리 할 때도 나 가고 CF 할 때도 끼어서 데려가고. 저 때문에 집 샀어요. 그렇죠. 아니 그럼 여쭤볼게요. 아니 그 많은 후배들 중에 왜 하필 박승대입니까? 그때 우리 이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고 불편해져서 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으로 저 놔두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고 진짜 그래요. 진짜. 아픈 손가락이었군요. 진짜. 예. 최근에 이 방송에서 팽현숙 씨가 증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뭐라고 하셨냐면 이마룡 씨와 심영래 씨는 밤무대에 뛰어서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었다. 아, 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얼마를 벌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현금으로. 제가 연예인 소득 랭킹 1위를 세금 제일 많이 4년을 했어요. 4년. 아. 그때 당시에 조용필 형님도 계시고 이주일 선배님도 계신데 그걸 다 제끼고 그러니까 연예인 다 통틀어서 통틀어 갖고 조용필 씨 지금 데뷔 5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뭐 가뿐히 제끼시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설문조사했는데 위인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심영래. 아니 뭐요? 1위가 세종대왕. 아 맞아 1위가 세종대왕. 2위가 이수진 장군. 3위가 심영래. 4위가 에디슨. 5위가 키리부인. 살아있는 사람 많아요. 사람들은 원작일 게 없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셨네요 위인들과. 아니 살아있는 분 한 분밖에 없고 에디슨 키리부인 세종대왕 이수진 그 사이에 내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 애들은 연구도 이 세상에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 근데 그때,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심영래 선배는 살아 생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제가 1위인 줄 알았어요. 계속 얘기하고 다니셔. 계속. 이게 괜히 거짓말. 저는 위대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후배들하고 같이 코미디 짜고. 왜냐하면 가수 같은 경우는 노래 하나 히트치면 몇십 년을 똑같은 걸 불러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개그는 매일 만들어내야 돼요. 아우, 그게. 그렇죠. 새로운 거. 제일 힘든 직업이죠.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도 소개를 드렸을 때, 맞아요. 슬래틱의 대명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전히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말보다는, 사실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코미디를 좋아하는 게, 변방이나 그 내린 챔피언 같은 거, 펭귄 같은 거 다 치고받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슬래스틱 코미디예요.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코미디만 쭉 보시다가, 요즘 코미디 이해를 못 하시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맞아요. 우리 때 코미디가 참 재밌었다. 근데 저는 이 슬래스틱 코미디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슬래스틱이 뭐냐면 찰리 채플린 그렇죠. 그 스틱하고 맞는다. 이거 그 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봐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직접 정말 볼 수 있는 심영래 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강경의 젓갈축제가 있어요. 요번에 그 10월 14일 날 오시는데 한번 오실래요? 두 분? 네. 제가 젓갈 1년치 먹을 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아, 강경 젓갈이 또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한번 그 공연을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그냥 구성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개그맨들 후배들이 웃긴다 하는 사람들을 구성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코미디를. 그래서 그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10월 14일 날 저희가 강경에서 해요. 그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뭐 직접 마이크를 들고 막 계시지만 이때 사회를 개그맨 김태호 씨가 아유 그 얘기만 나오면 막 아이고 저게 그 한 달 전에 우리 김태호 군이 저희 심영래 쇼의 MC 메인 MC예요. 근데 저 얘기 딱 듣고 나서 그 정말 실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영화의 스토리처럼 지나가는데 아, 지금도 생각 지금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정이 많으셔요. 못 해준 게 많고 미안하고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고 자다가 숙박업소 화재로 그러니까 그 10분만 좀 늦게 갔어도 그런 게 막 나오니까 분당 사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우리 저 심영래 선배님은 참 그 이 보통 스타가 되면 자기들끼리 어울리잖아요. 스타끼리. 근데 심영래 선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저도 그래서 잘 모시려고 노력하는 게 못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챙겨줘요. 후배들은 집에 불러서 뭐 밥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어려우면 용돈도 주고 뭐도 행사 가면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김태호 씨나 저나 이렇게 못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은 좀 다 떠났고
몰라간 사람들만 네. 이렇게 좀 주위에 있어요. 네. 아니 사실, 근데 저 심형래 쇼에 왜 박승대 씨는 사회를 안 보셨어요? 얘 잘 못 웃겨요. 아니 지금은 잘 못 웃겨요. 아니 김태호 씨가 지금은 또 아픈 손가락인 거죠. 워낙 네, 재능이 네, 있는데 못 네. 나가고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그 이제 네, 네 거기에 정말 조금만 싶은 근데 그게 왜냐하면 같이 일하다가 네. 그런 사고로다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용원 씨도 있었고 아, 양경철 씨도 있었고 개그맨들 네. 그 많대.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은 아픈데 또 직업상 또 대절할 때 웃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고충이죠. 사실은. 예, 진짜 예. 예, 힘들죠. 예. 개그맨이라는 직업의 고충이죠. 예, 예. 예. 그 요즘에 후배들도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어떠세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아, 나처럼 잘하는구나. 아니요, 이게 예. 보면은 이제. 그 물론 자기 보는 기준이 다 틀리겠지만 네네.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어떨까 아. 조금 더 아이들 더 그 넣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감이 상당히 남아있죠 근데 요새 그 개그맨들은 이렇게 보면은 네. 옛날에 그 배삼룡 씨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주일 씨가 있어요 네. 바보들이 이런 계보가 있어요 네. 그때는 항상 코미디가 아주 활성화될 때거든요 심형래 씨가 그 대를 이어서 엄청났는데 심형래 씨를 뒤이은 사람이 가령 해서 옥동자 정도가 된다면 그 이후로 없을 때 보면 코미디가 침체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재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하거나 슬랩스틱을 하시는 분들 찰리 채플린이 없어지면서 미국 코미디가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것처럼 뭔가 역사적인 천재가 한 명이 나와야 그 판이 깔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판이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 심형래 선배님이 다시 한번 판을 좀 깔아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경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온 집안 식구가 유머를 번지 마술도 작게 이렇게 보면서 식구들끼리 싸우다가도 그거 보면서 웃고 하면서 경제가 확 좋아지는데 네. 웃음이 없다 보니까 네. 요즘엔 너무 슬픈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네.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네. 근데 특히 저는 노력한다고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본디 안 웃긴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근데 최근에 진짜 저도 안타까운 게 저도 개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개그 프로를 다 본 사람인데 네. 네. 지금 개그 프로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점점 없어지고 예. 점점 예. 사라지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사차도 없어지고 MC도 예. 없어지고 우차사가 아니고 우차사입니다 예. 우차사 그 요즘 그 혹시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 중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후배 그래서 네. 아, 저 친구는 좀 더 내가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래서 제가 고른 게 그 심형래 쇼에 나오는 이제 예를 들면 네. 송영길이라든가 아 송영길 네. 잘하죠 잘하죠 박범이라든가 김장수라든가 네. 이런 후배들 예 지금 같이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으시고 저 박승대 씨는 워낙 네. 그 후배들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아 지금도 한 40여 명이 연습을 하고 예, 있는데 예, 예. 아 저는 이제 어떤 코미디언을 줬냐면 우리 저 형처럼 천재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네, 네. 옥동자나 이렇게 박준영이나 김신영 씨나 뭐 윤택 씨나 뭐 이런 사람처럼 김기욱 씨나 양세형처럼 뭐냐면 천재적이진 않는데 부지런함으로 연습해서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후배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남호연 씨나 김정환 씨나 우리 도대웅 씨라고 있는데 김원구 씨나 네. 이런 사람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11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잠을 안 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극장에서 자다가 네. 그대로 왔어요. 이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네. 트럼펫을 부시다가 갑자기 운 사연. 자주 울어요. 아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심형래 쇼를 부산에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근데 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훈아 씨의 그 영영을 좋아했거든요. 네. 그걸 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제 쇼를 오시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뭐 사실 그런 또 어머님들이 많이 또 저희 코미디 좋아하시고 찾아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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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안 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네. 눈물이 나. 그 힘든 과정도 박승대 씨는 다 보셨죠 옆에서?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형네 우리 심형래 선배 이렇게 됐다가 네. 이렇게 됐다가 항상 내 옆에서 이렇게 됐다가 네.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야. 네. 아 정말 의지양궁이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배워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걸 보고 배우세요. 이것까지는 안 닮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그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 왜 그 친구를 잘 만나라 어머님 아버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예. 저는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선배님이 이혼하신 거 보고 저도 따라서 이혼하고. 아니. 네. 아주 여러 가지로 따라. 그 아픔을 또 이렇게. 아니 그게 아픔이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아닙니다. 좀 각기 다른 생각으로 헤어질 때 만날 때도 아름답게 헤어질 때도 아름답게. 그렇죠. 아니 나쁘게 그거를,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께서 네네. 사실은 이게 그 네,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감사드리네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좋게 표현할 때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안 좋은 걸 감추면 병이 돼요. 제가 당뇨가 있는데 살이 갑자기 빠질 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뇨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극복하니까 형이 보더니 너 몸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되게 그렇죠.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몸이 가진 게 많으면 좋다고 당뇨, 골다공증, 심근경색 그런 거 다 갖고 있으면 돼요. 이 형님이 우리나라 당은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고심당을 만들면 대한민국이 대박이래요. 그래서 고심당이 뭡니까? 뭐예요? 그래요. 고심당. 네.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면 이긴대. 아. 개그맨들은 아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트럼펫 얘기하다 일로 갔잖아요. 네. 사실은 심형래라는 사람과 트럼펫 언뜻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트럼펫과 제가 그 트럼펫을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언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서수남 씨가 가수 일본에서 그 전자 트럼펫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근데 자기 못 불겠대요. 나보다 사래요. 네. 그 사가지고 연습했어요. 연습했더니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계기가 참 생뚱맞네요. 네. 아니 그 기타도 잘 치세요. 아 그래요? 정말 잘 치세요. 악기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네요. 아니 뭐 그냥 악기 있으면 근데 이건 조금 타고나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타고나. 저 사실 맞아요. 악보는 못 봐요. 아 그래요? 네,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 주간 핫토픽에 나오신 분들이 노래를 하시든 뭘 하든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네. 혹시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펫 연주가요? 아, 지금 예, 기타가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 자, 야, 아 이거 뭐 잘 된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심형래 선배님이 참 음악적으로 나가셨으면 망했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나가면 좀 못하시더라도 네. 예,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박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침부터. 아니 근데요. 야, 그 트럼펫이 예.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전자. 네, 전자 금빛을 트럼펫. 생각해. 오, 네. 그러네요. 네. 부는 스케일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야, 이 트럼펫 소리가 굉장히 맑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채널 A에서 네. 이걸 꼭 그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 아, 예, 예.
너무 소리가 되게 좋아요. 예, 악보를 예. 못 본다고 하셨는데 예. 뒤로 다 외우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다 외우세요. 천재는 감각에 있으신 거죠. 그러면 들으면은 그냥 외워서 그걸 듣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알려줘요? 이렇게 연주하라고? 제가 원래 가수 하려고 했었는데 예. 제가 부르는 노래가 주로 이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 균형이라든가 오랜만에 네. 30년 전에 봤던 걸 떠들어. 혹시 그 노래 나랑 다 웃기게 혹시 베토벤의 운명도 있나요? 네, 당연히 뭐. 아니, 네. 베토벤의 운명 그러면 안 웃기는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 이래야 웃기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천재예요. 예, 2기의 심형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네. 해볼게요. 아니, 제가 이 말은 한마디 꼬예요. 예, 예. 지금 개그맨들은 대본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 네. 이 형님은 대본을 안 들고 다녀요. 연습할 때 대본을 안 들고 다녀. 들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요? 그냥 딱 보고 다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못 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대사를 못 하게 하려고. 아무도 대본을 안 줘.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혼자 다 해야 돼. 가만히 서 있어. 예. 네, 그리고 누가 발로 막 대사를 많이 하면 발로 차. 누가 질문하잖아요. 그럼 네. 이제 저요. 아이고. 대사를 많이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예. 예. 천재시라니까. 아 그러네 진짜. 네. 탁월한 정말 코미디언이네요. 아 천재 아니에요. 네. 자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그 1기 네. 얘기를 지금 계속했는데 네. 2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화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디워 2를 제작 네네네.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예, 예. 대단하시죠. 그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은 다 끝났고 네네. 지금 이제 조금씩 수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게 디워 1하고 네.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인가요? 연결되는데 예. 연결은 되는데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이야기 내용으로 다 연결이 되죠. 예, 예, 예. 참 앞뒤가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참 안 맞는 얘기로 들리네요. 연결은 되지만 전혀 다른 네,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제 스토리는 자체는 이제 용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용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의 스토리니까. 예, 예. 배경이 또 혹시 미국인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나가. 또 미국. 예, 예. 하긴 이게 지금 중국에서 돈을 대고 미국 감독이 연출하는 거죠? 네네네. 아, 지금 이제. 근데 그럼 원래... 이번에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제작자로서. 예, 예, 예. 그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배우를 섭외하고 이런 데는 나름 이제 의견을 내시고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같이 해요. 지금 저기에 같이. 지금 소니 그 이번에 갔던 메이저 네. 미팅하는 거예요. 지금 디워 2 가지고 지금 뭐 예. 배우들은 다 섭외가 됐나요? 아니요, 일단 배급사 쪽으로 이제 그 미팅을 하는 거죠. 예. 예. 섭외에 굉장히 관심이 네네. 많으시네요. 한국 사람은 필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네. 있죠. 누가 네. 필요했나 여기서? 아니 우리 김현욱 씨가 좀 연기, 네. 노래, 만능. 만능이죠. 제가 농약 들고 가겠습니다. 난 우리 김유성 씨는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 선녀 역할 나오고 선녀 역할. 아 선녀. 네. 네. 우리 한국, 그러니까 동양과 한국까지 쪽이니까. 예. 아, 예. 아니 사실은 편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개그를 하셨으니까 그냥 개그만 해도 되고 그쪽으로 더 지금처럼 심형래 쇼를 만든다든지 네. 여러 가지를 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분야, 특히 영화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분야까지 도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영화를 한다 그러면 영화를 흥행해서 돈을 벌고 뭐 예. 이것만 생각을 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갔을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가 디즈니랜드라든가 네.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 이런 걸 가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하나 필요하다. 아. 근데 그 많이 그 디즈니라든가 유니버설 콘텐츠를 갖고 오려면 요번에 상해 디즈니랜드가 6조가 네.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네. 거기다 로열티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 로열티 또 다 나가고 네.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사올 계획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그동안 쭉 만든 영화는 전부 SF영화예요.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보니까 전부 스토리텔링이 네. 킹콩이라든가 조수라든가 네. 주라이공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네. 그러한 콘텐츠로다가 네. 실제 영화로만 볼 수 있었던 걸 실제 와서 본 데는 체험을 한 데는 그게 포인트거든요. 아니 그럼 요번에 뭐 티라노의 발톱, 용가리, 디워 이런 거 들어가는 그렇죠. 제가 지적 재산이죠. 제가 요번에 새로 개발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어린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우레메 같은 파워킹 영화인데 예. 코엑스에서 그거 개봉을 하는데 나갈 때 근데 소품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나가는 입구에다 소품들을 제가 다 전시에 살렸어. 네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 실물을 보니까. 그러면서 몰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개그맨 후배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개그맨 후배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하루에 480만 원 이상 팔더라고. 2,000원짜리 매일매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저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장르구나 해갖고 이게 제가 만든 게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보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니버셜을 따라갈 게 아니라 미국에도 없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있는 괴물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미국 거 꼭 가져오지 않고 우리 컨텐츠로 네.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티라노 용가리 디워 다 좋지만 그렇죠. 또 이 괴물도 있고 물개 요새 또 캐릭터도 맞아요. 한국 영화관으로 그렇게 함께 하셔도 그렇죠, 그렇죠.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캐릭터로 다 만들어 놔야지 이게 또 전세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천재들이나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처음에 네. 보면 많은 분들이 뽀로로 하시는 분도 그렇고 막 네. 어려움과 고통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제 절정에 달하는 것 같아. 그 아픔 속에서 무언가 이제 절정을 이루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문화 관광 관리 대상이에요. 굉장히 관리 대상이에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이제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네, 네. 그 히어로들이 미국에는 히어로가 진짜 뭐 한 수십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히어로도 없고 이번에 네. 히어로 그럼 못 알아들어요. 영. 네. 알아들어. 뭔데? 어? 있어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네.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테마파크 하면 다 똑같아요 아이템이. 아. 여기에 가도 청년차 바이킹, 아, 뭐 그렇죠. 롯데월드가 청년차 바이킹, 에버랜드가 또 청년차 바이킹, 서울랜드가 네. 청년 바이킹. 그러니까 전부 다른 개념이지. 이 스토리텔링으로다가 테마파크 있는데 한 군데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그게 어릴 때부터 그게 제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면 너무너무 볼거리가 많은 거야.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꼭 누군가 하나 만들. 그래서 제가 그 모은 재산을 모든 걸 영화 쪽에 투자한 게 이 컨텐츠. 왜냐면 사람들이 캐릭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가리를 알든 디워를 알든 뭐 용과 땡치를 알든 네. 알아야지만이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우, 아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화에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하시고 예, 예. 캐릭터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예요. 예. 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또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런 왜냐면 그 미국은 얼마나 많아. 예. 워너브라더스, 뭐 유니버셜, 뭐 예. 디즈니라든가 파라마운트 어마어마한 영화 생산을 내는데 우리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근데 저는 뭐냐 돈보다도 이 공익적인 그 목표로 많은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네네. 요즘 청년 실업 측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를 만들어놔야 많은 일자리가 네. 창출되잖아요. 네. 그 일을 하시는데 네. 박승대 씨의 역할은 뭔가요? 저는 그냥 옆에서 따라다니고 우리 개그맨 후배들 키우면서 네.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코미디 콘텐츠를 만들어내잖아요. 예예. 아. 예, 예. 저는 그냥 제 네. 능력이 그 뭐 웃기거나 뭘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가르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형네 형을 은근히 가르치고 있어요. 형이 이렇게 네. 하셔요. 그러고. 제가 네. 그 이제 그 오해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텐츠 하나가 엄청난 부가치 창출시켜요. 그렇죠. 예. 월소스 멀티유즈라고. 예. 그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일본에 갔을 때. 네. 그 빠찡코 한다는데 그쪽에서 왔어요. 디오를 갖고 빠찡코 프로그램을 만들자. 네. 그러니까 뭘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사고. 네. 근데 이런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예. 우리가 없다고 해서 우리만 시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본만 해도 시장이 어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테마파크를 만들면 이걸 전 세계 수출을 하려고. 왜 가격 경쟁 면으로 좋지? 컨텐츠는 미국에 있는 거 두 배지.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도박하고 다닌다 이게 지금 사실 무근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이게 뭐 디워로 이 빠친코 만드느라고 어떻게 해봐야 또 잘 만드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아니고. 디자인 팀이 그때 8명 갔어요. 아. 근데 그건 해봐야 만행 2만행이야. 그걸 보려고 그 비행기표 타고 호텔비 쓰고 거기까지 가서 근데 우리 만행 2만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현욱 씨가 네. 저한테 뭐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멈췄어요. 근데 네. 왜 갑자기 또 이쪽으로 가? 네. 나는 포커스가 없는 거 궁금한 거를 좀 끊겨가지고. 네. 박승대 씨에게 네.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욱 씨. 네. 명임 씨예요? 아니, 그 지금 이제 하시는 일, 아까 예. 그 시몬의 수도 만들었지만 잠깐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연극인가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 지금 땡파. 마당놀이. 막 땡파 마당놀이. 우리 장춘채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그 추석 때 연휴는 길지만 네네. 마치 부모님 모시고 갈 연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당극 하면은 제가 왜 그걸 갖다 하게 됐냐면 그냥
편해요. 객석에 있는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하니까. 그냥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면서도 네. 예전 생각이 또 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연기를 한참 하실 때. 네, 우리 때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아. 예, 예. 당연히 신봉사 역할. 아니요, 황치기 역할. 아. 가짜 장님. 아. 그래갖고 신봉사가 아. 그 저기 보상받았어요. 따님을 잃었는데 눈이 안 떠졌잖아. 그래갖고 그 보상을 갖다 10만 원 받은 걸 알고 땡파하고 황치리하고 아. 이제 그 돈 뺏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 땡파하고 네. 한패인. 예, 예, 그러면 예, 예. 이 땡파 준비하시는데 출연만 하시나 아니면 다른 역할도 또? 출연하는 거죠. 아, 네. 출연하는 게 예, 예. 주인공이라니까. 네, 네. 아, 주인공 아니야. 아, 그러세요? 아, 주인공은 뺑파 박미 씨인 걸로. 네. 네. 아, 나는 자, 그냥. 예. 뭐 두 분을 네.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또 친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질문 저희가 거의 뭐 끝에 잘 하지 않는데 네, 조금 오늘은 한번 관계에 대해서 네. 일단 박승대 씨께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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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대에게 심형래란?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두 자를 네. 쓰고 싶어요. 아, 천재다. 오. 아, 시대가 나온 천재인데, 왜 천재는 시대가 잘 만들어주질 않고,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천재는 겸손하지가 않거든요. 왜냐, 자기가 목표를 한 걸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잘 보고 주위에서 천재를 이해하면서 그걸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두 자로 표현하면 천재다. 에이. 집요함,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에이. 그런 아주 대단해요. 별 말씀을 다 하십시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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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 심형래에게 박승대란? 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우사차 그런 개그맨들 키워내고 네. 물론 소송도 있어요. 끝까지 틀리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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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콘서트, 네. 네. 새로운 콘서트. 프로그램, 네. 그런 것들 해내고 지금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의리가 제일 있는 우리 후배고 네, 네, 네. 물론 그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 사람들 보면 안다 그러지만 네,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후배고 네, 네. 어디 가서도 또 누가 듣든 그래서. 보지도 않든 그 내 얘기를 할 때 참 꼭 자기가 그 좋아요. 좋아하는 선배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작전대로 네, 되고 네. 있구나. 네, 좋아요. 예, 예, 예. 아, 아침에 좋아요. 분위기가 네. 참 좋네. 그러네. 아침 방송은 이래야 돼요. 네. 항상 남을 칭찬하고 좋은 일을 해야지 같이 못하고 뭐 막 흠도함하고 안 좋은 예. 얘기 그만 안 좋아요. 예. 박승대 씨. 네, 네. 꼭 하라. 네. 네.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네, 네. 예, 다 됐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심연애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미디와 영화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같다. 네. 선택 이걸 뭐 선택을 하는 것보다도 네. 네, 코미디도 영화의 한 장르고, 네, 네. 네, 영화도 코미디의 한 장르고, 네, 그렇게 똑같아요. 네. 앞으로 간단하게 계획 말씀해 주시고. 지금 네. 빠르면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오픈 목표로다가 지금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그런 테마파크를 그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이제 추석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명절에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실 네. 것 같아요. 바로 꽃다발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뭐 명절뿐만 아니라 취업, 졸업, 기념일 등 다양한 날에 잘 어울리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꽃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어느새 성큼 다가온 민족 대명절 한가위.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석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매년 똑같은 거 들어와요. 샴푸, 햄 그런 거 들어와서 싸놓고 애들도 안 먹고. 근데 뭐 이왕 돈 써서 선물하는 건데 받는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그 특별한 선물 이런 걸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명절마다 등장하는 평범한 선물 세트 대신 좀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곳. 이번 추석에는 특별하게 꽃다발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만들러 왔어요. 평양색색 가을 단풍처럼 화려한 꽃다발을 준비한 지인 씨. 풍성한 한가위에 잘 어울리는 색다른 명절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해드리자니 김영란법도 있고 서로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꽃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흔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작은 감사의 선물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인데요. 꽃선물의 경우 농수산물에 해당되어 최대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부담 없는 기분 좋은 추석 선물이 될 수 있겠죠? 명절이다 보니까 가까운 뭐 고마운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 선물 많이들 하세요. 딱 받았을 때 풍성하고 색감 자체가 화려해가지고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일단 명절 같은 기분이 더 들어서 좋을 거예요. 꽃송이마다 선물하는 이의 정성과 마음이 가득 담겨 더욱 특별한 명절 꽃 선물. 받는 이의 기억에도 오래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의미 선물을 받아서 사무실에다가 두고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여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꽃의 힘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하반기 공채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힘내라는 의미에서 꽃 선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꽃의 힘. 취업이라는 큰 결실을 앞둔 가족을 위해 꽃에 담긴 힘과 응원의 마음을 선물합니다. 얼마 전에 꽃에는 힘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요.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꽃이 가진 그 생명력이 그 친구에게도 좋은 취업의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말로는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꽃에 담아 선물합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엄청 이제 우울하고 힘들었었는데 그게 꼭 보니까 되게 힘나고 앞으로 뭔가 잘 될 느낌이 계속 그렇게 드네요.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향기로운 방법. 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선물해보세요. 이번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찬 재테크 강연도 듣고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2018 동아 재테크 핀테크 쇼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강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네.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동아재테크 핀테크쇼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부동산 강연에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전문가는 서울 집값 과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은 정고점을 넘어선 지역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를 준비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또 행사에서는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70여 곳이 237개 전시관을 차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재테크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ATM을 이용할 때 미리 등록된 손바닥 정맥을 암호처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다 손쉽고 안전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선배들의 금융권 취업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자소서에 쓰신 자신만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녹였는지 그런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만나 이제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가족들과 함께 한 3일 정도 같이 그 가족들 분의 집에 묵었고 그런 경험조차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동아 재테크 핀테크 쇼는 오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2018 신중년 인생 3호작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전직 컨설팅과 현장 채용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12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구직자 3천여 명이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호의 굿모닝 9월 12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